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15절에서는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때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서 3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귀한 책이기 이전에 그들을 통해 말씀을 맡겨 기록한 그들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권면대로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과 그들의 땅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떤 구체적인 지리적 배경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적인 진리는 뜨겁게 받아들였지만 그것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위치한 이탈리아까지, 동쪽으로는 페르시아까지의 지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가나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한국의 경상북도와 비슷한 크기의 아주 작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이곳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을 정복한 후에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 사람들이 처음 사용했고, 로마 제국도 사용했으며, 영국을 비롯한 다른 정복자들도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성지, 홀리랜드라는 말은 5세기경부터 기독교인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1948년 영국의 신탁 통치가 끝나고 아랍과 이스라엘 분쟁의 결과로 이 지역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다 네 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과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의 결과로 이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점점 재정립되었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분명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같이 성경에 묘사된 사건들을 지리적 관계에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 사건들이 전혀 새로운 뜻으로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과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바로 구체적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4장은 주님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 14장 4절, 8절.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 재림과 관련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역사적으로 그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땅을 알게 되면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알게 되고 그들의 역사와 지리적인 사실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한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전체 성경에 대한 새로운 명확함과 상호 연결성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처음 11장은 도입부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위한 무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성경의 골격은 아브라함의 역사이며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주제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단어와 유대인, 영어로는 주와 유대인의, 영어로는 주이시라는 단어를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 하나인 유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지파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단어의 용법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나와 있듯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지만 그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네 단어는 서로 독특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은 주로 민족적 출신과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대인과 유대인의라는 말은 종교, 문화, 그리고 역사에 좀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출범된 이후에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의 특이한 점은 다른 나라 역사와 같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예언으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과거 기록 부분과 예언 부분이 합쳐져 이스라엘 민족의 완벽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은 명약관화하게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여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신약을 볼때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스라엘 땅과의 연관성을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의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이스라엘과의 연관성은 아주 큽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분, 그분 없이는 신약이 기록될 수조차 없었을 중요한 분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이 공생애를 마치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60년 이상 지난 후 쓰여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33년의 짧은 생애에 대한 일시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영원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다윗의 집안이며 유다 지파이고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어린 예수가 이집트에 잠시 머물렀던 것을 제외하고는 사복음서에 묘사된 모든 사건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 중90% 이상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예외적인 동방 박사들,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로마 관리와 군인들과 같은 몇몇 사람들만이 비유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복음서는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인 것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 27권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이방인으로 생각되어지는 누가조차도 유대교로 개종하여 유대인이 된 사람입니다. 오순절 이후 복음이 전 세계에 급속히 퍼져 수많은 이방인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복음을 퍼뜨리고 교회를 세운 신약에 기록된 주요 인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열두 제자가 모두 유대인이었고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볼수 있었고 그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참된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어디에 있는 어떤 성입니까? 계시록 21장에 이 성,
곧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문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터에는 열두 제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새겨진 모든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여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모두 유대인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죽으셨고 유대인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집트 피난을 제외한 복음서의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한 사람들 중 90%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신약성경 27권 모두가 유대인 저자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주요 도구가 유대적인 것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미래의 성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의 터전에는 열두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반유대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인간의 다른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약과 구약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볼때 하나의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역사적인 부분과 예언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